안녕하세요. 최고짱 여러분. 한정호수에 왔는데, 물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제 요새 농번기라, 물을 일부러 뺀다 그러네요.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9월 2일에 이 자리에서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8개월이 좀 넘고, 제가 유튜브 그 분석에 보면은 67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 구독해주시고,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데 여기 얘기할 주제는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망설이지 마세요. 두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꼭 실천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분들,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망설이고 그러신 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전문 지식인도 있겠고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또 전업주부로서의 그런 노하우나 그런 삶의 지혜가 많이 들어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고 아, 좀 잘해서 올려야지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를 잘해서 해야지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저도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삼각대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도 셀카봉 하나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제가 그때 꿀마누를 해서 올려놨는데 어디에다 얼굴만 찍어가지고, 사람들이 얼굴만 보이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다시 찍어서 올리고 이랬는데, 맞아요. 처음서부터는 잘하지 않아요. 뭐든지, 아기가 태어나서 걸음마부터 시작하듯이 유튜브도 똑같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이제, 따지면은 한 병아리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저의 그런 꾸준한 성실한 그런 노력과, 그런 꾸준함이 있어서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를 하면서 각자 자기만의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살려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시라는 거, 시작이 반이라는 거,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건강한 음식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살려서 여러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시고 유튜브를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모르고 평소처럼 하다가 뭐 음악이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뭐 저작권이 걸렸다든가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 카메라를 갖다가 가로로 찍어야 되는데 세로로 찍어가지고 쫓겨나왔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너무 요새는 너무 프로들이 많아요. 프로들이 많으니까 프로들 속에서도 순수함이 그리고 진실함이 묻어나는 그런 콘텐츠라면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는 유튜버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항상 저는 꾸준하게 이야기들을 이제 할 것이고 시간이 되는 이상은 매일 올리다시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그 살림하면서 어떻게 다 이렇게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의 저의 그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멋지고 행복하고, 여러분이 이 지구인들이 봐서 참 진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하거든요. 저희 식당이. 그래서 잠깐 그냥 앞치마만 벗고 모자하고 스카프만 하고 지금 얼른 신발을 신고 나오세요. 유튜브라는 그런 커다란 그 도로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신발 먼저 신고 한 발짝 두 발짝 걷다 보면은 아주 훌륭한 좋은 행복한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벌어질 거고, 저는 또한 그 방막내 할머니라고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소녀딸하고 같이, 뭐 이렇게
욕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멋진 우리 그 파워 있는 언니, 막내 할머니도 아니죠. 저하고 뭐한열몇살 차이나 나나?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도 어떤 동기부여 같은 것도 느끼고, 아, 저 할머니도 하시는데, 나는 그 할머니보다도 못한 건 많지만 젊었잖아. 아, 젊은 거.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저의 또래, 60대, 50대, 60대 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고, 앞으로 인생 100세까지 사신다면, 숨겨진 보물, 그 보배스러운 일들, 그런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꼭 성공하시는 유튜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근데 너무 이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이 산종호수의 좋은 길을 보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을 하시면 저의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